인터넷에 문서를 올릴 때는 복사해서 올리시면 되지만 여기 문서의 경우에는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서 속의 이미지는 복사가 되지 않죠. 이럴 때는 아예 파일로 첨부해서 올리지만 미리 보기 기능으로 이것을 이미지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스캐너로 하지 않더라도 이 파일을 저장하는 모드에 이미지로 저장하는 모드가 있어요. 파일 누르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지금 한글 문서라는 여기 파일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걸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도 아주 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텍스트 문서도 있고 여기 JPG 요 부분 이게 이미지 형식이거든요. JPG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JPG 요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 폴더 그 폴더 속에 이미지로 강의 계획서 요거는 요건 아까 한글이었죠. 요게 이제 강의 계획서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올리시면 제가 이제 밴드에다가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밴드 가기가 단추가 있는데 여기서 부모교육 양성 과정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파일로 물론 이제 파일로 해서 올립니다. 강의 계획서 올리지만 강의 계획서 가령 뭐 휴대폰 앱에서 한글을 못 읽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미리 보기에서 사진을 같이 올려주는 게 이제 수강생 혹은 학부모들에 대한 센스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첨부하죠. 이 강의 계획서 올립니다. 이렇게 게시하게 되면 여기 동시에 물론 한글 파일로 첨부되어 있지만 미리 보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굳이 파일을 내려받고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는 그 오캠, OCAM이라는 무료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내려받으셔서 이렇게 강의를 녹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틈나는 대로 우리는 평생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재미있게 알려드릴 거예요.